저는 이제 맨 처음에 사실 솔직히 겁을 되게 많이 먹었었습니다. 예전 그 나미비아 때 그냥 새로운 부족을 만났을 때도 되게 무서웠었고 낯설었었고 그리고 거기에 있다는 자체가 되게 겁이 많이 났었는데 벌써 이렇게 한 아홉 번째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면서 배워서 이번 벨리지 편이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최고였던 것 같아요. 저의 능력을 이제까지 배운 저의 능력을 끝까지 다 보여준 곳이 벨리지 편이 아닌가. 근데 이번에는 좀 하나를 더 나아가서 그냥 먹고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잘까 막 고민하는 생존이 아니라 전 족장을 비롯해서 각 멤버들의 개인적인 한계 또 자기 스스로에 대한 극복을 좀 하는 그런 조금 더한 발짝 더 나아간 진정성 있는 도전을 시도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뭐 이따 영상에 나오겠지만 저희가 극기라는 이번만의 독특한 생존 주제를 잡았었고요. 스카이다이빙을 준비하면서 저는 예전에 그 텐덤이라는 걸 들었었거든요. 이렇게 전문가가 이제 앞에 달고 이렇게 뛰어내리는 거. 그것도 저는 되게 무섭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이제 많은 분들 박수에 어떤 응원에 그런 어떤 힘을 얻어서 하다 보니까 스카이다이빙 그 원래는 A 라이센스만 딱 따면 외국에 가서 뛰어내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A 라이센스가 이제 25회 이상인데 답사팀에서 또 연락이 온 거예요. 거기는 바다 위에 랜딩을 하려면 50회 이상이어야 된다. 그래서 3일 동안 25회를 더 뛰어내려서 그래서 예, 50회 채우고 또 가기 전에 또 리듬을 잃으면 안 되니까 또 해서 65회를 채우고 이렇게 갔거든요. 말이 씨가 된것 같아요. 그걸 방송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지키려고 저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때로는 뭐못 지키는 약속도 이쯤에 최대한 지켜보려고 이제 했기 때문에 아, 이 이상의 뭔가를 보여줘야지. 근데 이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있으면 우주가라고 할것 같아서 예, 나름대로 뭔가 저도 이제 이 이상을 보여줄 거를 열심히 생각하고 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 간 멤버들 중에 이제 마티 형이 김성수 씨인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드라마에서 봤을 때, 저 아까 그 인터뷰 내용도 잠깐 보셨겠지만, 저는 굉장히 저렇게 묵직하고, 좀더 이렇게 평상시 말할 때좀 시크하고, 농담을 안할것 같은데, 너무나 편안한 형인 거예요. 그 외모에 아줌마의 혼이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로, 그리고 형의 어떤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분명히 힘들고, 근데 그 패턴을 알거든요. 어느 정도 가면은, 이때쯤에는 힘들어서 되게 좀 주저앉고, 인상 찌푸리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카메라 뒤에서도 보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전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딱그 모습을 봤을 때는 언제냐, 아, 김성수 형이 정말 피곤했구나, 힘들었구나, 저분도 힘들구나라는 걸 느꼈을 때가 조용히 낮잠을 자더라고요. 조용히 낮잠 자고 또 일어나서 뭔가 계속해서 우리가 사실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가 산에 막 오를 때 힘들면 말을 안 하잖아요. 근데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알더라고요. 알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디오가 많이 비더라 이러면서 말을 끊임없이 해준 거예요. 본인이 힘들면서도. 그리고 하나같이 다들 정글 칼을 쓸줄 아는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집을 짓려고 틀을 잡아놓으면 재료는 다 알아서 구해오는 그런 능력 있는 멤버들이 많이 왔습니다. 오종혁 씨도 그렇고 아이돌 그 성열이 이 친구도 이걸 너무 좋아한 거예요. 자기 좋아한다고 얘기하면서 아 좋아는 하지만 사실 칼이나 이렇게 사용하는데 불안하겠구나 혹시 다치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걱정 안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그 물속에서도 잘 해줬고요. 그 친구도 너무 적응을 잘 해줬고 이 도구도 사용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오중혁 씨는 물론 말할 것도 없이 예, 정말 필드에 있던 사람이 온것 같고요. 그래서 항상 정말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할 때는 항상 오중혁 씨와 같이 다녔어요.
같이 다니고, 이때 나머지 부족들은 항상 그 김성수 씨가 계속 챙겨줘서, 이번에는 여러 가지로 너무 편해서 제가 그래도 많이 웃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같이 그걸 잘 해줬고요. 조여정 씨는 정말 말 그대로 제가 뭐라도 막 잡아다 주고 싶은 마음에 들게 만들어주고, 그 여자가 정말 여자다웠습니다. 그 전에 전혜빈 씨 여전사답게 딱 해줬는데, 그리고 시은 씨는 엄마처럼, 뭐 솔미 씨는 동네 누나처럼, 근데 이 조여정 씨는 약간 랜덤이더라고요. 때로는 전사처럼, 때로는 아줌마처럼, 때로는 애교도 부리면서 저거 잡아줘, 안 잡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몸은 피곤한데 가게 만드는 그런 묘한 매력을 갖고 있는 그런 조여정 씨였습니다. 그래서 하나같이 다그 각기, 유담 씨는 꼭 필요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야 적당히 욕을 나눠서 먹을 수도 있겠구나 좀 느꼈어요. 그래서 다미도, 저는 아까 그 듀공 보셨죠? 그 듀교 매너티. 그 매너티가 저는 저그 뉴담 씨가 매너티인 줄 알았어요. 굉장히 수영을 잘하는 거예요. 자기 어깨 아프다고 안 하고 스쿠버 다이빙도 솔직히 시간 때문에 못 배우고 갔는데 굉장히 잘했습니다. 물속에서 직접 그 매너티가 사냥하는 걸 봤습니다. 뉴담 씨가 최초로 아마 사냥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물속에서.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노우진 씨도 이 친구가 이번에는 정신을 차렸나 봐요. 그 전에 많이 이렇게 저와 같이 계속 욕을 먹고 다니다가 이번에 스쿠버 다이빙을 배운 거예요. 물을 무서워하던 친구가 물속에서 사는 걸 봤어요, 이번에. 그렇게 우리가 도강할 때도 얼굴이 사색이 돼서 이렇게 건너가던 친구가 제가 스쿠버 다이빙 배울 때 항상 같이 배웠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수영을 배우고 스쿠버 다이빙을 배우더니 물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3m 수심, 그 수심에 잠수를 해서 또 소라 같은 걸 잡아오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색다른 걸 많이 보실 겁니다.